남편한테 귀신이 쓰였냐? 쓰여온 건 맞아요. 100% 빙의 이런 개념하고 다르게 조상의 너울로 줄초상도 저는 보이고 있고요. 상문에 바람 타고 있는 게.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는 건 맞고.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 때문에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가정에 충실하고 두 아들에게도 잘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강원랜드로 재미삼아 들렀다가 남편이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놀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강원랜드에 드나들더니 이제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곳에서 폐인이 되어 노숙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서 겨우 설득해 데려다 놓으면 또 얼마 안 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또다시 도박을 하러 갑니다. 원래 엄청 착하고 착실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다른 귀신이 붙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아닐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희민 씨는 양띠야 45이고 작년이 44살이었기 때문에 죽을 쌍사 겹치는 이 죽을 사자가 두 번 겹치는 한 해에는 무엇인가 목숨과 비둥비둥한 뭔가를 내놓아야 돼. 그게 남편이었을 거야. 아니면 자식이 사고를 치든지. 자, 남편을 보면 47에 지금 뱀띠야. 자, 47이면 어때요? 성주바람이 불겠죠. 46세 가을부터 슬슬 발동을 하게 되고 개묘년 정월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은 밖으로 돌아야 돼. 예를 들어 도박이 아니면 외도야. 아니면 아들이 공부 잘하던 애가 집을 나가 껌을 씹든. 집안에 우환이 들어온 운이 맞았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10월 상달에 성주꽃을 하든가 올해 정월달에 성주꽃을 하든가 이렇게 액마기로 다 성주꽃으로 다 대령을 하죠. 남편한테 귀신이 쓰였냐? 쓰여온 건 맞아요. 100% 빙의 이런 개념하고 다르게 조상의 너울로 이렇게 조상이 넘나드는 걸 얘기해요. 너울로. 그래서 저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 희민 씨가 믿음에 가는 선생님한테 한 번 정도 의뢰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성주가 확실하게 뜬 해에 이 해를 넘기지 말고 믿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세 분을 신도죠. 10년 이상 문제가 있었던 거를 정상으로 돌려서 지금까지 술을 안 드시고 도박, 알코올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쳐봤고 바람이 불 때가 있어. 한량의 바람이 불고 조상의 윗대에서 이렇게 노름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가정에 폭력적이었던 사람들도 내력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액을 막아가니까 정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남편이 1년 전에 이렇게 꽂히는 그 과정에서 그 전해쯤에 이제 중복 줄초상도 저는 보이고 있고요. 상문에 바람 타고 있는 게.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는 건 맞고 우리 희민 씨가 또 18일생이잖아. 남편도 18일. 둘 다 인동살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의 바람을 이 사람이 역풍을 맞을 때 인동살이 있는 사람은 그 역풍의 두 배가 되지. 복을 줘도 두 배. 흉하게 조상이 뒤집어져도 두 배. 그래서 충분히 막아갈 수 있고 바람을 잠재울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이렇게 중독이 노숙자가 되고 내가 직장을 때려칠 정도가 돼버렸잖아. 그럼 이게 시작을 할 때 단도리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도박에 미치는 사람의 성향을 보면 승부욕이 강해. 대기업에서 간부도 할 정도고 내가 대기업을 꾸준히 다닐 정도면 승부욕, 이 승진, 그 사회생활이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박의 묘미에 눈을 떠버린 거지. 또 따면은 지금까지 잃었던 거를 본전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종잣돈으로 다시 또 하게 되고, 그 늪을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구슬 떠나서 현실적인 조언은 정신병원에 좀 입원, 가족이니까 할 수 있어. 도박도 의존성 정신질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입원 치료 요망을 하고 또 이제 종교를 가져서 그래서 수련과 참선과 명상을 통하고, 어머니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건, 이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자식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 남자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안 되니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인동살과 신기, 신감을 조상의 바람을 우습게 보지 마. 다 정리를 해라. 정성은 100% 들어간다. 고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지혜로운 결단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따뜻한 겨울 되십시오. 사랑합니다.